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한 남자 통계파란 기파란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분포를 나타내는 시각화 기법인 트리맵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. 트리맵이라는 것은 어떤지 기본적으로 계층적으로 타일을 배열하고 나무지도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나무라는 어떤 단어가 들어갔다면 그냥 계층적으로 뭔가 나타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트리맵이라는 어떠한 이제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다운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가 된다는 것이고요.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그림 이제 트리맵에 대한 어떤 이제 분포 시각화 기법입니다. 분포 시각화. 자, 분포 시각화 기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지 살펴볼게요. 자, 큰 그림으로 보면요. 이렇게 뭐 이렇게 큰 단위로 이제 어떤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제가 이제 각각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자, 여기서 첫 번째에서 보시면요. 이렇게 여기 이제 GIDP라는 어떠한 게 이게 나와 있죠. GIDP가 이제 높은,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약간 GIDP가 높은 경우 강남 지역 내 총생산이죠. 강남구의 경우가 이제 GIDP가 되게 높은 거니까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연하게 표시된 데는 이제 GIDP가 좀 낮은 뭐 그런 뭐 자치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동북권, 서남권, 뭐 동남권, 서북권, 뭐 도심권.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서울시 보궐선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. 아마 번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통계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자치구별로 어떤 GIDP의 약간 분포를 이렇게 각각 뭐 진한지 연한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더라.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어떤 분류를 해서 권역으로 해서도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권역으로 해서도 이렇게 진한 것인지 연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에 트리맵으로 우리는 이제 분포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다.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